깨워주려고. 얘 어떡하지? 아, 안 돼. 나 출근해야 돼. 너 오래 안 걸리잖아. 난 아침에 하는 게 더 좋단 말이야. 아, 나 진짜 늦었어. 나 간다. 뭐야, 그냥 가게? 어, 나 진짜 늦어가지고 미안. 아, 그럼 내 거라도 받아가. 어. 에휴. 재훈이와 만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. 뭐야? 이게 왜 여기 들어있어? 그리고 그 사이에 재훈이는 그토록 바라던 회사에 인턴이 되었다. 좋은 사람을 만나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지. 회사 일로 바쁜 재훈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. 많이 바쁜가? 어쭈. 나 무시한다 이거지? 찾았다. 직박구리. 뭐야, 지운다 하니까 바로 답장하네. 다운이야 또 뭐야? 너 그날 여기서 엄청 울었었는데. 야, 너도 하린이 때문에 울었잖아. 야, 안 울었어. 내가 걔 때문에 왜 우냐? 재훈아, 너무 미련 갖지 마. 미련 무슨? 취업이든 할인이든. 아, 그런 거 아니라니까. 있잖아, 재훈아. 여기는 너의 집, 네 자취방이잖아. 그런데 네가 나가고 나서 둘러보니까 내 물건들이 많이 보이는 거 있지. 어느새 여기에 이렇게 많이 남겨놨네. 고작 6개월을 만났는데 6년의 시간보다 서로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. 친구일 땐 서로의 연인보다 우리가 더 가깝고 서로를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친구와 연인은 다르다. 그치? 그런데 말이야, 우리가 친구로 보낸 시간이 너무 길었던 게 그게 조금 힘들어. 우리는 보통의 연인들보다 서로를 잘 알고 있잖아.
가족들, 친구들. 그리고 이전에 누구와 어떤 연애를 했었는지도 세세하게 알고 있지. 그게 생각보다 힘든 것 같아. 이거 봐봐. 자, 이거 하린이가 사줬다. 야, 면접용으로 쓰기엔 좀 화려하지 않냐? 왜? 괜찮은데? 아니야? 아니야. 잘 어울려. 그래서 친구에서 연인이 되면 어렵다고들 말하나 봐. 그래서 계속 너에게 연락하고 카톡하는 거야. 우리 사이가 걱정돼서. 쉬엄쉬엄해. 회사 일 오빠가 다 하는 줄 알겠다. 고마워. 고맙긴 뭘, 우리 사이에. 나 간다.